그 우리가 이제 간송미술관에서 네 명의 대가가 나오거든요. 한 사람은 이제 시대순으로 하면은 연담 김명국. 여러분도 이제 달마도 그림으로 잘 아시는 김명국입니다. 뭐 일본에 가서 엄청난 활약도 했고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재 심사정 있고, 그 다음에 최북이 있습니다. 최북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기 눈을 찔렀다든지 아니면 구룡연, 금강산 구룡연에서 몸을 던져서 같이 자살했다든지 그런 전설 같은 화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전설 같은 화가 있죠. 최하선의 작가, 오원장승업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백남준이라는 그 대가, 현대미술의 대가고, 다시는 한국에서 나오지 않은 불세출의 세계적 거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분은 우리나라의 문화의 주체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분이고, 한 분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어떤 글로벌한 컨텍스트로 서구에 알린 분이거든요. 미술사에서 세계 알린 분이거든요. 한 사람은 지킨 분, 한 사람은 그것을 알린 분. 이 두 분이 이제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굉장히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백남준 선생님 작업은 아시다시피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려진 바와 같이 어떤 동양적 사상, 우리 한국의 어떤 그런 전통 사상을 가장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이제 서구 사상과 동양 사상을 이렇게 등치시켜서 가장 수평적으로 융합시킨, 거의 근대사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융합시킨 유일하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성공적으로 한 작가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간송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우리나라의 전통적 컬렉션하고 굉장히 연결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근대사에서 비어있던 문화사적 공백기를 다시 채워나가고 무엇인가 다른 우리의 주체성과 과거의 주체성과 미래의 주체성을 한꺼번에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이 전시를 만든 겁니다.